오랜만에 치네, 승희 씨. 태진이는? 태진이 형. 안 보여. 야, 공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야, 어떡해요? 공 못 맞추면 어떡해? 훈련 열심히 하셨잖아. 아니, 이 훈련이랑 감각이랑 다른 문제니까. 아씨, 공은 맞출 수 있겠다.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 또 다음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세요. 와, 아, 데드볼로 올려버리네. 와. 야, 좀 전에 태진이 보시는데 나 맞췄다고 얘기해. 토스트 형 데드볼 아니잖아. 감이 없어. 오이. 아, 오라이. 원래 맨날 이렇게 3시 치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씩 다 수술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 30번도 안 치지 않았나? 어? 30번도 안 치지 않았나? 30번 정도 치지 않았나? 3시? 30번 친 거 같아. 30번 쳤나? 30번 정도? 30번 정도 쳤나? 우리 둘은 비슷하게 다 쳤으니까 그러니까. 아, 60번? 아니, 30번? 한 30번 쳤어요. 한 이제 처음 스케줄이 스윙부터 했어요. 스윙, 스윙 티베팅 그리고 앞에서 올려주는 티베팅, 프리베팅 두 번, 프리베팅 두 번 치고 시험 나가요. 감이 없어요, 진짜. 원래 진짜 재활 스케줄이었으면 프리베팅 세 번 치고 라이브를 쳐야 돼. 조수포 그거 와서 라이브 세 번 치고 이제 2군 경기 쭉 나가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이 투수랑 나의 감각. 근데 뭐 해야죠. 형 몇 시에 끝나는데 오늘? 야, 좀 안 된다. 갑니다. 이제 가. 근데 연기 준비는 안 했어. 나보다 나. 형을 안 한 거네. 선배님이다. 아예 나 2주 안 하는 게 낫지. 뭐야, 라스트 뭐야? 좀 웃기게 못 찍나? 그냥 우리가 올려놔요. 제일 처음. 아, 우리 후계자들 맞춰서? 네. 히어로즈 좀 미래들 까볼까? 재영이 한번 몰아줄까? 네. 이번에 내가 형들 몰아줄게. 내가 몰아줄 거야.
아, 왜 노래 나 왜 그러냐 안 맞냐. 아니 이제 안 맞잖아. 이제 저걸 하죠 이슈. 좀 철새끼 좀. 왜 다 같이? 아 뭐야 나 그냥 못되는데. 네 정호 형. 아니 그냥 저거 가만히 있어도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와 더 와. 오케이. 고맙습니다. 사인 받는 순서는 이주영 송성근 진짜 끝나기 전에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그리웠어요. 이거 하나로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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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미국 가는데 같이 가서 비둘기 꽃피스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셔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다녀오세요. 어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네. 이름 하성이에요. 김하성이에요? 어, 아쉽게도 아. 최하성이에요. 둘째 남자 처음으로 갈까봐요. 꿈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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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인이야? 사인도 있어? 뭐요? 뭐요? 사진 촬영 역시 그리고 한쪽에서 다음에 정우야 메이저리 가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진짜? 네. 저희가 미국에서 만나? 네. 파이팅. 그럼 하나 해주세요. 여기 보고 찍는다. 자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 팀장님 승리합니다. 마스터킹 많이 긴장됐어요. 어제부터 많이 긴장됐고 경기하는 내내 긴장됐는데 또 지열이 형이 홈런을 쳐가지고 그 홈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제 스스로 느끼는 그런 고유의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이 좀 아직 떨어진 상태여서 이 투수랑 어떻게 타이밍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엔 그랬었는데 파울파울 하면서 감을 잡아갔는데 마지막에 친 것도 사실 볼인데 그냥 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치게 됐습니다. 원래 항상 경기에 집중하면은 잘 안 들리는데 많은 팬분들이 제 이름 연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오늘 좀 잊지 못할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 우리 구단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과연 이렇게 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삐쩍 마른 고등학생 야구선수 1 이정우였는데 그냥 히어로즈 구단에 와서 해외 진출을 또 꿈꿀 수 있는 선수가 됐고 국가대표도 해보고 또 남들이 다 해보고 싶어 했던
그런 타이틀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우리 구단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지금은 많이 안 계시지만 같이 야구했던 선배님들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태근 선배님, 또 경호 선배님, 뭐 민성 선배님, 건창이 형, 동원이 형, 종욱이 형, 막 이렇게 선배님들이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가져야 되는 이런 프로의식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셨고, 또 가장 가까운 나이로는 또 하성이 형이 제 옆에서 또 많이 도와줘서 그 형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저 처음 프로 들어왔을 때부터 코치님이셨고, 송구에 문제가 있는 선수였는데 너는 정말 타격이 좋은 선수여서 그것은 너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처음부터 해주셨고, 많이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 같이 많은 추억을 쌓았고, 또 작년에도 사실 좋은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쉽긴 했지만 정말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코치님들도 항상 저 믿어주시고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시고 끝까지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코치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하고 싶고, 친구들 제 혜성이, 재용이, 어깨 아픈 승호, 작년에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없었으면 정말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도 됐고 항상 옆에서 힘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팬분들 감사하다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전해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좋은 일이든 뭐 안 좋은 일이든 항상 제 뒤에서 팬분들이 지켜주셨고, 또 좋았을 때 같이 좋아해 주시고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실 복귀를 하려고 애썼던 것도 다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어로즈 선수라는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팬분들도 항상 자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의 응원과 또 함성, 또 팬분들의 지지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만큼 크기 힘들었고, 야구 인생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았겠지만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과 함께했던 이 7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다시 한번 우리 팬분들 생각할 거고, 항상 응원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남아있는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로 또 남을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했습니다. 7년 동안.